오미뚜가루. 안녕하세요. 방방릅니다. 자, 딸이 하나 먹어도 돼요? 빨리 먹어버려야지. 내가 옛날에 한번 망쳤던 기억이 나. 포도 하나 먹어도 돼요? 얼른 먹어버려야지. 파설, 요 국물 좀 따라 볼까나? 야, 이거 보니까 그 악몽이 떠오른다. 영희야, 우리 언니 갖다 주려고. 우리 언니가 팥 좋아하니까. 어머, 야, 그때도 내가 언니 갖다니도 했지 않냐, 유라야? 언니 기다려봐. 저 소리 뭐? 야, 딸기가 물기가 없어야 돼. 할머니. 이렇게 손 이렇게 해봐. 왜야? 이 반지가 튀어나오는 게 너무 웃기다고. 그때처럼 안 망할 거야. 야, 좀이라도 늘었지 안 늘을 거냐? 니깔나 저기 했는데. 그래도 안딸기가 입에 들어가면 그래도 먹은 것 같지. 난 딸기가 커야 맛있어, 이 무시던데. 이렇게 커야 돼. 앙! 비워 먹지. 뚝딱! 비워 먹고. 떡갈비 갖다 여요. 난 차이마트도 한번 해볼 거든요. 이렇게 물기 닦고. 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준들어 먹으세요. 팥이 많아야 맛있어요. 야,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. 그때 해봤는데 못 오면 쓰겄냐? 그때는 이거 팥이 지렸구만 또. 야,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야. 왜요? 팥이 지렸어. 무슨 팥을 갖고 와갖고. 저 할머니가 쓴 팥 아니야? 어떻게 깡통이 사갖고 온 것 같은데? 내가 샀으면 저렇게 만들 거냐? 내가 삶았다고? 근데 XXX 삶아놨어? 어제 직접 만들어 놓은 팥이래. 어? 어제 직접 만든 팥이래, 할머니가. 그 아까 보니까 내가 삶은 것이 벗기네. 그렇. 맞네. 할머니 이거 다 해버릴까? 그냥? 어차피 해갖고 나눠 먹게? 아무도 안 먹을 거. 야. 난 저울 안 단다. 내 손이 저울이야. 설탕 이런만요. 따뜻한 물. 아니, 내가 또 전문이지. 더 부셔야 돼. 네벌 여기다 덮을게요. 이 네벌 가위로 근육을 떨어야 돼. 배로 누를게. 그래야 빵 몇 개? 두 개. 빵. 이 배 나왔다고 뭐라 하겠지? 이 배가 오늘 도움이 되었다. 이렇게 해갖고 전자레인지에다 1분 돌릴게요. 어디 보자. 너무 된 거 아니야? 느낌이 안 좋아. 이 느낌이 아닌데. 몰라, 우리 언니한테 욕먹을 것 같아. 야, 너 그 입말만 성질 악이야나. 한번 1분 더 돌릴게. 이번만은 실수 않게 가게 하라. 제발, 제발. 약간 예미한데? 팬들아 미안하다. 나 불 한번 더 돌릴게. 우리 언니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. 저 소리 뭐. 야, 이거 딱이야. 이제 익은 거지, 할머니? 응, 익어서 다행이다. 오미뚜가루. 오메, 나 이거 이것 좀 몰라도 내 손 다 익었네요. 오메, 오미뚜가루. 아따. 야, 옥수수 숟가락 덮어 놓고. 아, 오미뚜가루. 아까 물 안 붓었지? 물을 안 붓었지? 이제는 한번 내가 무슨 느낌인지 알아. 이번에는 아니야. 또? 아유, 진짜 전날이 어렵다, 야. 가자. 찹쌀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? 두꺼운 게 문제가 아니야. 팥이 안 나와야되는데 팥이 나와. 얘들이 아픈 애들이야. 근데 이거는 병원을 어디로 가면 정형외과로 가야 돼. 피부로 싹 닦아서 어쩌고 만들어야지. 급하게 내가 지금 수술을 했거든. 이건 됐어, 이 정도. 팥만 안 나오면 돼. 팥만 안 나오면 돼. 내가. 아, 이것이 붙어갖고 그냥 무장 저거죠. 무장 이거. 어찌하실까나요? 야, 요리 와봐. 너무 지니까 손에 다 붙어버리고.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되니까. 그럼 내가 한번 먹어보구나. 이거 어쩌고 좋아. 그럼 못 사. 어찌하실까나. 포도가 나왔어. 포도가
나와버렸지. 몸이 언제 죽었나요? 포도가 나와버렸어. 근데 포도가 나와버렸어. 포기 앞으로 이 포도가 안 나와, 안 나와야 되거든. 근데 포도가 나와버렸어. 이거는 누주 잡살탈이다. 어머, 어째서 그러나? 이거 방법 있어요. 맞아, 맞나요? 아, 그래도 안성은 해야 돼. 장갑씨만 몇 개 차요, 씨발? 왜? 장갑이 아무도 모르고요. 내년에 나바르고, 내년에, 아, 이제 내가 다시네. 어머, 어째서 그러나? 딱 붙어버렸어요. 너무, 너무 지려갖고. 어머, 이것도 또, 딱이 나오네. 나고 생겼어. 빨리 안 나오고 나오면 안 돼. 근데 딸이 딸이 안 좋아서 그거 먹으면 돼. 아, 미끄러져. 잠깐만, 먹음직스럽다. 네? 먹음직스럽게 생겼어. 그 우리 매장에서 이것이 제일로 비싼 거예요. 야, 이거 세일입니다. 세일. 얘들아 미안해. 나 이걸로 성공하려고 틀렸다. 오늘 세일이니까 많이 샀대. 그 이러고 생각해서도 맛은 기가 막힙니다. 안 맛있어. 맛은 삶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. 아, 맛있다. 아이고 나 어미, 너는 왜 가마니가 들어간다. 맛있네. 맛있지. 강남급 이거 강남급보다 더 맛있지. 야, 또 그 방법 있다. 와, 와, 그럼 다 들어가냐? 막 작품은 이쁘든 미흡든 고객님들이 맛있게만 들으면 되죠. 고객이 만족했어요. 맛있대요. 내가 너희들 입에다 못 넣은 게 아쉽다. 찹쌀 안 주고 내가 설탕 조금 넣어서 안 달게. 그러니까 간이 딱 그 비율이 맞아갖고. 내가 하면 이제 안 맞춰. 이제 안 올려요. 다음에 맛있는 것도 해보자. 오늘 실패해서 미안해.